거의 하나 다 먹었어. 한 번에 두 개씩 먹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이게 이틀치가 채 되질 않네. 그나마 이거를 목에 물고 있으면 좀 괜찮아.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 오늘 내가 버스카드를 받았어. AT카드랑 AT호카드라고. 뭐 그냥 교통카드야. 이 뉴질랜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얘네 어플리케이션 있어. AT카드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구글맵 있잖아. 가고 싶은 데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옵션이 나오거든. 차로 갈 건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건지 걸어갈 건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보면 27번 버스를 타고 뭐 제가 추천 경로가 있잖아. 이거 눌러봐. 80 안작 에비뉴 방면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전 9시 37분 도착 예정입니다. 저 앞에서 버스를 타야 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 점선은 걸어가는 곳이 경로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구글 말고 이 버스 카드, 교통 카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 경로 검색을 해서 서치를 누르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비용까지도 다 나와. 41분 걸린다. 이렇게 눌러보면 8분 남았다. 빨리 가야겠네.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지. 고! 버스가 오고 있어. 이거 타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시끄러워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갈 것 같아.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버스 그 지나칠 때마다 그 따로 안내 멘트가 이런 게 없나 봐. 그래서 구글 지도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고. 뭐라고 방송을 하겠지? 하는 것 같은데? 내리라고? 그리고 나서 내릴 때가 되면은 뭐 버튼을 눌러주면 될 것 같아. 일부러 맨 뒤에 탔어. 버스 내부를 한번 좀 찍어보려고. 되게 깨끗해. 이야, 이거 어떡하면 좋냐? 버스에서 내렸는데, 이씨, 비가 오네? 아니, 오늘 비 온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아, 답답하다. 일단 그래도 아까 막 버스 안에서 봤을 땐 되게 좀 쏟아지더니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아. 욕하지 말아야지. 봐봐, 분명히 지금 비가 오거든? 근데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봐. 아니, 비를 피하지 않아. 아니, 하다못해 좀 빨리 걷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정말 너무 비가 오는데 비가 안 오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야. 뭐지?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핸드폰을 지금 그 여기 현지 유심으로 개통을 했잖아. 그리고 지금 한국에 저 로밍 되어 있는 거, 로밍을 내가 올 때 일주일 정도만 신청을 해놨었거든. 그리고 기존에 지금 내가 통신 요금제를, 높은 요금제를 쓰고 있었어. 혜택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워치를 쓰고 있지만 워치의 요금도 무료고, 그 다음에 그 OTT 서비스 웨이브라는 것도 무료고, 그리고 또 가족 간에 또 결합 상품 해가지고 또 할인 받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해지를 하고, 아까 해지가 아니지, 정지를 하고, 정지를 하면 월 3,800원 정도 정지가 되는 거. 누가 이제 전화를 하면,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없어지진 않지만 고객의 사정에 의해 일시 정지된 뭐 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멘트가 나오겠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가장 낮은 요금제로 하고 그냥 유지를 시키는 걸로. 대신에 이제 문자 수신은 무료고, 전화가 오면은 전화는 이제 데이터 요금이나 이런 게 내 쪽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어찌됐건 그 한국 유심이 들어있는 폰은 놔두고 다닐 거니까 내가 갖고 다닐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쪽에 나와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카카오 뭐 보이스톡이나 아니면 아이폰 그 페이스타임을 이용해서 연락을 할 테니까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 뛰어가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 그 휴대폰 정지 절차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리고 해지 같은 경우는 해지 신청서를 수기로 이제 뭐 사인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출력을 해서 사인을 하고 할 만한 이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무슨 앱을 깔아가지고 모바일로 인증받고 해지 신청을 하는 게 있어. 그 뭐 때문에 그랬냐면, 내가 이 워치 요금제도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해지를 하려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인증 절차를 거쳐서 해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사람들이 줄을 겁나 서 있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기 사람들 줄 서 있는 거다. 핸드폰을 가로로 들면 사람들이 자기가 찍는 거를 알 수, 이렇게 좀 인식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세로로 들고
약간 그 마이크처럼 전화하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이제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온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그 호카드, 그러니까 기호카드, 교통카드를 받았다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 탑업이라고 충전하는 기계인 것 같아요.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 일단 이 카드를 여기다 올려놓고 머니 탑업 10불만 해보자고. 그리고 뱅크 카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되는 사람들이 있던데 난 안 되네. 그러면 거기다가 넣어볼게. 3번을 눌러야 되나? 비밀번호 같은 걸 눌러야 되나? 프로세싱 나우. 카드 제거해 달라고? 오! 결제 문자가 왔어. Would you like an EFT POS? Yes? 프린트? 오, 영수증이 나오나 보네. Yo! 포스 카드를 한번 충전해보는데 남의 것까지 나오나 본데? 버려, 어차피.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는 거네. 해보니 알겠네. 야, 우와, 유튜브 멋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어디더라? 전국항인가 보면 이렇게 보트들 정박해놓고 낚싯배들도 엄청 많고, 또 뭐 부산에도 마리나 베이 이런 데가 있지. 그런 데인 것 같아. 근데 야, 진짜 이런 배, 저 사람 있네. 이런 배 한 대 있으면 좋겠다. 부의 상징, 부의 상징. 요트. 다시 태어나야지. 야, 이 보트 되게 감성적으로 생겼다. 되게 감성적이지 않아? 뭔가 디자인도 색깔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런 약간 현대식 보트다. 누가 돛도 달게 돼 있나? 이야, 이런 거 처음 봤어. 이 안에 저 위에 저 보트도 보여? 세팅되어 있는 거? 우와, 이런 건 처음 봤어. 우리나라도 이런 데가 있나? 와, 미쳤네. 날씨가 좋았으면 여기도 되게 예뻤겠지? 웨스타븐 비치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75번이다. 이거를 타고 세종고장 가야 돼. 아, 와이파이. 헬로. 드디어 75번 버스를 금방 내릴 거니까 여기에 앉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세종고장 다섯 정거장이었나? 정거장 가서 시빅이라는 곳에서 내려야 돼. 시빅? 혼다 자동차 이름인데 걔랑 별로 있나? 아무튼 다섯 정거장 가서 시빅이라는 곳에서 내려서 295번으로 갈아타고 가야 돼. 이제 내려야 돼. 내릴 때 한승 체크를 하고 다음에 다음 정거장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어우, 요 사람 많네. 또 탔어. 11에서 이쪽 방향.
카드. 요쯤 내리는 것 같은데? 내려볼까? Thank you. 자, 내렸어. 그러면 거의 바로 집이네?